제가 오늘 강의 주제도 이제 승려의 역할. 본업이 빠지면 승려로서 아무리 유능한 승려여도 아무리 막 그 절을 관리 잘하고 막 신도들을 관리 잘해도 육바라밀이 빠지면 사실 육바라밀이 안 되겠지만 그런 일도 안 일어나겠지만 육바라밀이 본업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면 보살이고 가정에서 열심히 이 삶의 터전에서 자식 키우며 살아가시는 그 모든 분들이 육바라밀로 살아가시는 순간 그분들이 다 보살이고 그분들 마음이 다 정토가 돼버린다. 유마경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도량이다. 내가 육바라밀 하는 순간, 즉 유마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를 하는 순간 보시하는 마음이 정토요. 중생심인데 원래 우리 마음은 보시를 하는 순간 육바라밀이 구현된 중생심이 되니까 정토죠. 육바라밀만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정토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전체가 정토가 된다. 이런 귀한 어떤 그 철학을 갖고 중생들을 깨우쳐주는 보살 이 존재는 인류에 얼마나 귀하며 이분이 진짜 인간이다 이거죠. 이런 분들이 진짜 인간이다. 개가 짖으면서 나는 개다 라고 외치듯이 새가 날면서 나는 새다 하는 걸 온 우주에 보여주는 게 본업이죠. 인간은 탐진치를 확 펼치면서 이게 인간이다 해버리면 이게 뭐 잘못됐다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더라는 게 다른 중생하고 다릅니다. 다른 중생은 열심히 잘 날면 됩니다. 새는. 개는 그냥 잘 먹고 잘 짖으면 되는데 인간은 먹고 싸고만 하고 있으면 예전 선현들이 와서 네가 개냐? 너가 축생이냐? 여기가 지금 축생계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 축생계죠. 배고파 배고파 하면 악이계고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지옥계고 너가 사는 세계를 드러내봐라 이거죠. 인간이 뭔지 보여줘봐라. 인간 중에 진짜 참인간이 뭔지 보여줘봐라. 그럼 육바라밀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육바라밀을 당당히 탐진치를 육바라밀로 경영하면서 이게 보살이야 이게 인간이야 라고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인류 중에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중생의 리더라는 뜻으로 보살이라고도 또 부르잖아요. 중생의 리더죠. 중생의 목자죠. 그런 보살이 많이 나오시는 게 제일 관건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나 지금 보살도의 뜻을 세우시고 지금 출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살상을 정확히 잡고 보살이 되어주실 때 얼마나 이 중생들이 또 많이 구제될 거며 중생들이 길을 찾으며 그러니까 자리이타죠. 본인의 길 찾고 남의 길까지 찾아주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 되시는 게 보살상을 정확히 품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짓거려 봤습니다.